안녕하세요. TV10 트롯통신의 서 팀장입니다. 가수 임영웅의 팬클럽 영웅시대 봉사 나눔방 라온에서 5번째 봉사를 다녀왔다고 합니다. 23일 영웅시대 라온에 따르면 지난 20일 양평 로데메 집에서 겨울 양식을 마련하는 김장 봉사를 진행했는데요. 이날 영웅시대 라온은 이른 아침부터 천포기에 김장을 하며 임영웅의 노래를 노동요 삼아 즐겁게 일을 했다고 해 감동을 안겼습니다. 이들이 봉사활동을 다녀온 로데메 집은 중증장애인 보호시설로 중증장애 어린이와 청소년 49명이 생활하는 곳입니다. 누워서 지내야 하거나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 휠체어를 의지하여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바깥 구경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지내는 곳인데요. 영웅시대 봉사나눔방 라온은 이들을 위해 기꺼이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팬들의 모습을 보니 그 가수의 그 팬이라는 말이 더욱 와닿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버릴 소식이 없어서 준비한 트롯통신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